자, 조금, 어허! 조금 밀렸어요. 이야, 3 쿠션 바깥돌이 실패. 지금 돌아오는 실수했지만은 돌아오는 길은 일단 있네요. 예. 자, 지금은 이 내 수구의 이 타점을 봤을 때는, 자, 보시면은, 자, 무조건 3 쿠션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지금 두께 실수는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내 수구가 자연스럽게 밀려가는 과정. 네. 아, 정말, 오늘 또, 첫 경기부터, 호프만 선수 좋은 지금 분위기로 지금 전개가 됩니다. 자, 행운의 득점으로 선공, 그 첫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호프만. 자,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점째. 네덜란드 출신의 31살 호프만. 지금 한국에서 그 아내와 같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빨간 노란 공 오른쪽으로. 자, 빗개치기 길게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빗개치기 길게 칠 때는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얇게 갈 게 아니고 많이 맞추고 그리고 회전력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서 회전력이 전개가 다 좋은데요. 아, 마지막에 네. 회전이 풀렸습니다. 자, 다 잘 들어갔는데. 네, 출발은 좋았지만은, 자, 보시면은 너무 많은 두께가 맞았어요. 그래서 일적구 두께를 너무 많이 맞다 보면은 이렇게 내 수구에 속도가 모두 뺏겨버려요.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은 마지막 3쿠션에서의 이 회전력 극대화 됐을 건데. 자, 김인호. 네, 좋아요. 자, 첫 득점. 당구 경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심한 듯 보이는 느낌대로 그냥 내가 그렇죠. 평소에 연습하던 네. 대로 그냥 툭탁툭탁 맞아요. 이랬을 때 다득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고민 많이 하고 막 뭔가 설계를 많이 하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불안감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것도 그냥 세게 가야 돼요. 자, 뭔가 지금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그 부분을 조금씩 놓치고 있는데 자, 너무 공간이 자, 일적구 공간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단 당점을 사용했거든요. 호프만 선수의 와이프의 모습이죠. 네. 예. 길게. 자, 5 쿠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조금씩 오늘 보입니다. 그렇죠. 김인호 선수와 함께. 김인호 선수는 원뱅크 실수하고 이닝을 넘겨줬지만은 호프만 선수는 실수 없거든요. 그렇게 네. 쉽지 않은 뱅크샷인데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3세트 또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적과 좀 붙어있긴 한데요. 조절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조금은 두꺼워요. 옆으로 돌렸는데 네. 벌어지네요. 네. 이렇게 일적과 붙어있을 때는 살짝 느낌적으로 내 수구를 쿠션에다 찍는 듯한 느낌. 자, 오픈 브릿지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당점이 위로 올라가요. 조금만 두꺼워도 이렇게 투쿠션으로 퍼져나오는 과정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김인호 선수의 두 번째 이닝입니다. 자, 이제는 김인호 선수 자신감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잃을 게 없어요, 이제요. 네. 네. 지금 이런 과정들이 뭔가 지금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뭐 김현석 의원도 지금 원래 김인호 선수의 모습을 아니까 그렇죠. 또 이제 아쉬워하시는 모습인데 자, 지금 출발이 내 수구와 일적구 살짝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내 수구에 끌림을 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과정들이 그렇죠. 지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호프먼 뭐 가볍게 지금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호프먼 선수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아 이번에 성공. 3이닝 만에 지금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김인호 선수입니다. 이런 빗개치기는 완벽한 두께 설정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뭐 상당히 예리한 섬세하게 돌렸습니다. 절묘하게 키스 타이밍 네. 잘 잡아냈습니다. 미세한 바깥 돌리기. 자세가 약간 편치는 않은데 강하게 끌어서 바깥 돌리기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자세가 안 좋아요. 조금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오, 바로 밀었어요. 오, 그렇네요. 밀어서 안을 돌렸습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 한번 보여줍니다. 초중반에 호프먼이 달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김윤 선수가 추격을 못해요. 네. 자, 오랜만에 득점. 자, 적절하게 절반 두께 그리고 내 회전을 살짝 원팁 정도를 억제시키는 스트로크. 자, 짧은 바깥 돌리기 성공 이후에 일단은 뭐 동점을 만들긴 했지만 워낙 지금 점수가 양 선수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요. 8이닝째 소화하고 있습니다. 뒤로 오면은 짧아질 수 있는 옆돌리기. 옆돌리기. 정확한 타격. 네. 글렌 호프먼 안으로 작겠네. 자 들어가네요. 네. 7이닝 만에 지금 득점입니다. 안으로 짧게 돌렸던 글렌 호프먼. 네. 조금은 많은 두께 그리고 내 수구의 회전력을 끝까지 전달시켰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상당히 급격히 짧아지는 과정이죠. 시원하게 네. 또 이렇게 호프먼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초반 중반까지 또 이렇게 같이 전개되다가 후반에 와서 또 호프먼 선수가 살짝씩 살아나는 또 앞서 나가요. 네.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 2세트에서는 이 호프먼 선수의 실수를 김인호 선수가 정말 잘 잡았는데 자, 한 번에 파울로 또 게임이 넘어갔고. 그렇죠. 다시 제 역전을 만들었던 호프먼.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호프먼 선수의 실수예요. 이렇게 많은 두께로 갔을 때는 밀어치기보다는 약간은 큐끝을 잡는 자,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옆돌리기로 갔어야 되는데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출발 각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큐를 들어버린다는 거는 원쿠션에서 회전력이 훨씬 조금밖에 회전력이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저도 예전에 시합할 때 이런 옆 돌리기 꼭 저렇게 쳐서 빼가 고쳐요. 그런 실수들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김인호 옆으로 돌렸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일단 득점. 자, 이번 세트는 이닝도 길게 갈 것 같고. 자, 이번 3세트는 두 선수에게는 승자와 패자만 나눌 수 있는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0이닝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기기만 합니다. 안으로 작게 가야 되는데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지금 그렇습니다. 자, 네, 득점 어렵게 들어갑니다. 아, 정말 간절하게 1점 1점. 네. 지금 이 안으로 작게가 결코 이 쉬운 배치가 아니에요. 아, 완벽하게 내 수구의 힘까지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맞춰낸 안으로 됐습니다. 자, 연속 득점으로 8대 7을 만들었습니다. 김인호 원메이크 걸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회전력이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김인호 선수도 살아나나요? 네. 2세트와 거의 흡사하게 지금 경기가 네, 전개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 3세트에서는 자신감 무조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5점 남아있는 김인호. 자, 힘이 들어가요, 힘이. 아, 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번 공격에서 더블 쿠션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갈 필요가 없는 지금 출발 각도인데. 강하게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득점. 완벽하게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 그리고 내 수구가 밀리지 않게 회전력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이 뱅크샷이 네, 승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샷 들어가면 또 동점 되거든요. 예. 자, 플러스 2인데 오, 길게 가요. 바로 작게 가지 않고. 자,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야, 호프먼도 이 3세트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번 이 뱅크샷에서 플러스 2를 조금은 짧게 한번 가보는 것도 정확하게 코너 인접구를 원쿠션을 코너로 설정해서 갔으면 그 또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김인호 선수는 어떨지요? 야, 길게 포쿠션으로 가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네! 들어갑니다. 자, 석점 나왔습니다. 출발이 뱅크샷이기 때문에 이제는 김인호 선수, 자, 조급함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툭툭 그냥 지금 바깥 돌리기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자,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아, 성공! 좋았습니다. 이제 두 점 남았습니다. 자, 이번 3세트 선공이 호프먼이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호프문 선수가 4이닝부터 9이닝까지 모두 공타를 기록하는 부진. 김민호 선수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나가면서 이제 2점 남았습니다. 자, 길게 옆으로 돌렸어요. 나쁘지 않아요. 바로 타격. 이제 셋 포인트. 지난 2세트에서도 14대 10을 만들었던 김민호 선수였는데요. 결국 그 세트를 가져가질 못했어요. 그렇죠. 자, 이번은 좀 달라야 되는 김민호. 원뱅크 걸어서 너무 강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정리되나요? 정리됐어요. 들어갑니다. 네. 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민호 선수가 이번 3세트를 가져가는군요. 자, 이번 3세트에서의 이 호프만 선수의 이 빈틈을 김민호 선수가 적절하게, 조금은 초반부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호프만 선수가 잡지를 못했어요. 네. 자, 3세트를 김민호가 가져갔습니다. 호프만 선수가 여전히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